나의 재료의 주재료는 만두다. 닭발 남은 거, 만두 남은 거, 요거 갖고 할게. 요거 갖고. 내가 이걸 갖고 왜 하려고 그랬냐? 냉장고 밖에 있는 식재료 중에 괜찮은 걸 찾았어. 뭔데요? 식빵. 응? 아이들이 들려. 식빵을 찾았어. 그래서 저기 한번 봐봐요. 식빵으로. 곰팡이 없으면 먹어도 돼요. 오늘 며칠 오늘 며칠이냐? 지금 닭발하고 식빵하고 형님 너무 무리수 아닙니까? 이거 김준호 라자냐? 아 점수 들어갑니다. 아 라자냐로. 아 점수 들어갑니다. 이름만 들어봐. 그러니까 라자냐가 스파게티. 이제 원래 그 이태리의 주 요리인데 네. 세 가지 컨셉으로 한 겹당 하나의 소스가 다른 소스가 세 가지 소스가 들어가 원래. 토마토 베이스 한 세 겹 정도로 네. 이제 만들어서 오븐에서 구워내는 요리. 아 이거 궁금한데요. 요거는 이제 라이스페이퍼로 이제 그 안에 지금 냉장고에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유통기한 그쵸?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빨 아까 보쌈을 일단 다 때려 넣어. 이야, 참. 이분 잘하더라고. 아유, 기가 막히죠, 그냥. 야, 이거 살리면은 진짜 명의들이야, 명의들. 어? 죽은 치킨이랑 죽은 만두. 난 말 그대로 칼을 쓰지 않겠습니다. 아,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, 칼을 쓰지 않겠어. 그럼 저는 칼을 쓸게요. 네. 칼을 쓸게요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만만치 않은데. 앞에서 봐야지. 아 예. 예.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치워달라고 부른 거지? 앞에서 요리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? 어? 저 뭐야? 그럼 왜 살짝 이렇게 왜 하는 거야? 아 그래야 더 잘게 잘려지니까. 아. 네. 야 음식을 굉장히 잘했죠. 맞아요. 깜짝 놀랄 만큼 잘했는데. 뚝딱. 이야, 진짜 대단하다. 스킬 있네. 야, 지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, 지금. 한 손. 아, 또 한 손으로 달걀. 소금 안 넣으셔도 돼요? 저 소금 안 넣어요.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니? 머리? 근데 계란 풀 때 보통 젓가락으로 하는데. 아니, 사실 선수들은 이렇게 좀 그릇 속에서 가지고 노는 거지. 단무지를 이렇게 얇게 잘 쓰네.